여보, 여기 너무 허전한 것 같지 않아? 아, 여기? 그치. 좀 허전하긴 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이쁘게 꾸며볼게. 어쩐 일이래? 내가 평소에 말하면은 겁내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대로 꾸몄지? 완전 이쁘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일체형 PC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다른 분들 막 3080 받아가지고 막 테스트 돌리고 막 영상 올리고 조회수 막 쭉쭉 올라가고 거기다가 요즘에 장사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막 받고 막 가슴도 저려오고 막 내신세도 막 안타깝고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안고 쭉 처져 있다 보니까 막 우울한 기분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스크탑 PC를 하나 질러봤습니다. 꺼져! 그 제품은 바로 2020 아이맥 기본형 제품입니다.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네. 아이맥이라니. 제가 해킹 그렇게 오래 해서 쓰고 맥북도 여러 개 썼지만 아이맥은 또 처음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쿠팡에서 사전 예약으로 226만 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제품이 공홈에서는 249만 원대에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공홈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14일 동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순재 반품이 가능하거든요. 저처럼 아예 반품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런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뭔가 사고 싶긴 하지만 약간 아리까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홈에서 주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언박싱을 하기에는 저 책상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여기서 언박싱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죠. 여기를 이렇게 쭉 그어서 짜잔! 자, 허연 박스와 함께 아이맥이 나오고요. 자, 여기 뒷면에 손잡이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잡고 주루루루루루루루루. 이야, 개봉감이 대박인데? 자, 여기 위쪽에서 박스를 이렇게 꺼내주면 이 화이트화이트한 패키징 안에 애플 키보드와 매직 마우스가 들어있고요. 스티로폼을 통으로 이렇게 들어서 빼내주고, 아, 위에부터 빼던데 위에가 안 빠지네. 이렇게 좌우로 빼내주고 위쪽으로 살살살살살살살 짠! 뒤로 올리면 하얀 부직포에 감싸진 녀석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떨어졌던 전원선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자,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내주고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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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비닐도 하나 벗겨주죠. 이렇게 벗겨내주면 이야, 제 인생에 처음 써보는 아이맥이에요. 아이맥 2020 27인치 기본형 모델은요, 인텔 10세대 코맨레이크 i5 1500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DDR4 2666 8GB에 256GB NVMe SSD, 라데온 프로 5300 GDDR6 4GB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요. 1080p의 전면 카메라와 5K 모니터, 1GB 유선 램 포트, 무선 연결로는 AC 규격인 와이파이 5, 블루투스는 5.0 버전을 지원합니다. 5K 모니터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으면서도 단순 스펙만 보면 참 없어 보이죠? 디자인은 전작인 아이맥 2019와 변경된 사양이 전혀 없습니다. 은색 유니바디에 검은 베젤의 디스플레이, 마감은 애플답게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근데 전작이랑 똑같아요. 여전히 디자인은 정말 끝내주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 광활한 베젤, 요거는 이것만 딱 한 대 놓고 쓸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브 모니터를 옆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 베젤이 굉장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디자인은 뭐 이제 사고를 우리다 못해서 뼈도 안 남았을 수준이거든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이랑 애플이랑 친한 거예요. 인텔은 14나노 공정 사골, 얘네는 디자인 사골. 나란히 미국의 곰국 맛집이 두 군데나 있다니 이거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
좌측부터 사극 이어폰 단자, SDX-C 카드 슬롯과 USB A 타입 4개, 썬더볼트 3 단자 2개, 그리고 이더넷 단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바로 위쪽은 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전 이걸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16GB짜리 램 2개를 구매를 해놨는데요. 본 김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가죠. 이렇게 톡 찔러서 빼주고요. 자, 요렇게 네 개를 전부 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올려주면 끝! 오, 굉장히 편하긴 하네요. 뒤쪽 상단에는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마이크 어레이가 위치되어 있고요. 전면 애플 마크 쪽에 마이크가 추가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고요. 상단에는 1080p 캠이 탑재가 돼 있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와, 모니터 진짜 끝내주긴 하네요. 제가 그동안에 썼던 20만원대 모니터 이거 있잖아요. 옆에다 놓고 보니까 완전 오징어네요. 와, 차이가 엄청나요. 모니터는 5,120x2,880픽셀의 5K 모니터입니다. PCI P3 기준으로 100% 색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밝기는 500니트에 트루톤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루톤 기술은 외부의 조명 상황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 같은 켈리 값을 자동 조절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는 트루톤만 빠져있는 동일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뭐가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맥은 처음이라서요. 전면의 글라스는요 옵션지를 통해서 나노 텍스처 글라스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난반사를 막아서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보여준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옵션 가격이 675,000원이나 하는 건 둘째치고 사실 스탠다드도 이게 굉장히 빛 때문에 거슬린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민감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처럼 기본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감하신 분들은 미리 애플 스토어에서 한번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K 영상도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요 보이시죠? 옆에 FHD 모니터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다르죠? 사실 뭐 애플에 공급되는 5K 모니터가 저렴한 게 들어갔다, 싸구려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애플 디스플레이가 좋아 보이는 건 스펙도 스펙이지만 캘리브레이션을 진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확실히 더 쨍하면서도 뭔가 깔끔하고 선명하고 좋은 건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요건 뭐 그냥 쌍 따봉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화질도 한번 보죠. 오, 괜찮은데요? 최근까지 노트북 리뷰에서 못 볼 수준의 캠만 봐서 그런 건지 2020 버전의 업그레이드 된 캠은 완전 선녀 수준입니다. 페이스타임으로 켰는데 영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원판에 비해서 조금 못생기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봐줄 만한 것 같아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요, 미안해요. 원판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모니터를 드러내면은 자체적으로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아이맥 10 버전과는 다르게요. 2020 버전은 아예 온보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SSD 용량조차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자가 업그레이드로는 유일하게 램만 가능해요. 램은 총 4개의 슬롯을 주고 있고요. 기본 8GB가 4GB 듀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슬롯이 2개가 남습니다. 디스플레이 출력은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썬더볼트 단자가 2개이기 때문에 딱 2대까지 추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피커랑 마이크도 괜찮은 품질을 보여줘요. 보안을 위한 T2 칩이 스피커의 저음역 리스폰스를 강화해준다라고 스펙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T2 칩이 빠져있는 아이맥은 몰라가지고 T2 칩 때문에 어떤 성능 향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싸구려 스피커랑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게끔 옆에 있는 2W 듀얼이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의 스피커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마이크는 총 3종류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니 ICD-TX650 녹음기랑요, 로데 NT-USB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맥의 내장 마이크예요. 물론 콘덴서 마이크나 녹음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느낌으로 목소리 톤을 잡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잡음이나 화이트 노이즈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급 3개의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던데 딱히 엄청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쁘진 않네요. 자, 이거 보려고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성능 부분 테스트입니다. 맥 OS 하고요, 부트캠프를 통한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게임에서 맥 지원하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그리고 그래픽 성능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 부트캠프를 한번 깔아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긱벤치 5 스코어입니다. 싱글코어 점수 1046점, 멀티코어 점수 5636점이고요. 싱글코어는 2019 기본형 버전에 들어가 있었던 8500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멀티코어 점수는요, 하이퍼스레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9 고급형에 해당되는 9600K보다도 소폭 더 나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0입니다. 3260포인트가 나왔는데요, 그냥 딱 1400에서 1600 정도 탑재한 윈도우 데스크탑 수준의 점수예요. 뭐 동일한 CPU니까 당연히 동일한 성능은 나와야 되겠죠? 아, 근데 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제 중에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맥의 SSD 속도 테스트 프로그램인 AJA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리드 1510, 라이트 1153 정도가 나왔는데요. NVMe는 분명한데 성능이 좀 딸리네요. 지난번 노트북 리뷰 때 제가 잠깐 안내해드렸었던 SN520이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200만원이 넘는 컴퓨터에 싸구려 SSD라니, 이거 참.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 영상 편집 테스트입니다. 우선 컷 편집 상황을 가정해가지고요, 4K 60프레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레이어로 이렇게 적층한 후에 미리 보기 가능한 적층 숫자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요, 동일 영상을 적층을 했을 때는 몇 개를 올리던 간에 미리 보기에서 끊김이나 씹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파일을 적층을 하니까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4K 60프레임 기준의 파일을 적층을 한 다음에 동시에 플레이를 했을 때는 4개까지는 무난하게 버벅거림 없이 적층을 한 다음에 컷 편집이 가능을 했고요, 그 이상 적층한 경우에는 버벅거려가지고 편집이 안 되겠더라고요. 파이널 컷은 동일 영상을 적층을 했을 때도 개수에 따라서 미리 보기 끊김이 생겼습니다. 3개까지는 끊김이나 씹힘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4개부터는 미리 보기 영상이 순간이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테스트일 뿐이지 영상 편집할 때 4K 레이어를 2개, 뭐 3개, 4개씩 겹쳐놓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한 4K 편집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인코딩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H264로 익스포트를 시켰을 때 4K 60프레임 10분짜리 영상 기준으로 파이널 컷은 16분 40초, 프리미어 프로는 12분 45초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세팅을 한 값은 동일 코덱에 동일한 퀄리티로 익스포트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용량도 비슷한데 이상하게 품질 차이가 났어요. 파이널 컷이 훨씬 노이즈가 적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뉴비거든요. 거기다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 요런 정도 성능이 나온다,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입니다. 부트캠프로 부팅한 윈도우 환경에서 측정을 했고요, 타스는 그래픽 4190포인트, CPU는 7121포인트입니다. 파스는요, 그래픽 12477포인트, 피직스 18268포인트가 찍혔어요. 이야, 저는 라데온 프로 5300이 리테일 제품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내장 수준이면 어떡하나 좀 걱정했어요.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게임 테스트도 진행해보죠. 모든 게임을 FHD 해상도로 진행했어요. 우선 롤입니다. 프로 기준으로 평균 20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뽑아줬고요. 1% 로우 기준으로 14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내주고 있어요. 뭐 전혀 플레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예요.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요 200프레임 이상이 꾸준히 나왔고요. 1% 로우 프레임 기준으로는 16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내줍니다. 풀옵션 기준으로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평균 110프레임, 1% 로우 기준으로는 100프레임 정도가 방어가 되어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쾌적하게 게임이 진행이 가능했어요. GTA5입니다. 높은 옵션 기준으로 평균 140프레임, 1% 로우 80프레임대가 측정이 되었고요. 풀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40프레임대, 1% 로우 30프레임대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높은 옵션이랑 풀옵션이랑 제 눈은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옵션 살짝만 타협 보시면은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그입니다. 안테코 울트라의 선명함만 활성화한 국민옥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균 100프레임에서 1% 로우가 30프레임대가 측정이 되는데요. 이게 처음 낙하할 때 좀 급격하게 프레임이 다운된 걸 제외하면 플레이 도중에 정말 프레임이 끊긴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꽤나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었어요. 다만 좀 온도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게임 도중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보다 GPU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80도를 넘는 것도 사실 기분이 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하면 90도를 뚫을 기세입니다. 게임은 가능하지만 뭐랄까 좀 자제하시는 게 이 녀석 생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소음입니다. 사실 소음을 단순 데시벨로 측정을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플로드시에도 40데시벨 중반을 안 넘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편인데요. 단 이 제품의 내부에 있는 팬 자체가 블로어 팬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블로어? 그래가지고 블로어 팬 통 울리는 바람 소리 그게 들려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거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체형 PC인 거를 감안하고 어디 하나 배기구 지금 시원하게 뚫려 있지 않은 이런 녀석인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뭐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iMac 2020 기본형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는 외관이지만 새롭게 탑재된 라데온 프로 5300이 나름 쏠쏠한 재미를 주었었던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녀석과 함께 영상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제가 미스터리로 남긴 기본형을 선택한 이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짧게 한번 다뤄볼 테니까 영상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또 남겨주시면은 하나하나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